가지 말리기입니다. 재료는 가지꽃과 잎사귀 그리고 가지입니다. 가지는 덜 자라서 작거나 소형 품종으로 준비합니다. 칼을 이용해서 가지의 휘어진 곡선을 살려가며 1cm 정도의 두께로 자릅니다. 가지를 양면으로 자르고 남은 중간 부분은 따로 말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에 씨가 들어있는 가지 속 부분에 칼집을 넣어 껍질에서부터 0.5cm 정도를 남기고 제거합니다. 이때 가지의 껍질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지 줄기로 이어지는 부분이 물간도 제거합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가지 속살 부분을 깔끔하게 긁어냅니다. 건조 매트 위에 스펀지 그리고 메쉬를 놓습니다. 꽃 배열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지에 수분과 당분이 많아 꽃 배열지가 가지에 붙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가지의 안쪽 부분은 부드러운 휴지로 채워줍니다. 깊게 패인 부분은 휴지를 더 채워줍니다. 휴지로 채워진 가지 위에 다시 메쉬를 덮고 스펀지, 건조매트 순으로 덮습니다. 가지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꽃과 잎은 가지와 같은 매트에 말리지 않습니다. 비닐봉투로 밀봉 후 3-4kg 정도의 좀 덜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줍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물건으로 누르면 가지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꽃은 꽃받침 부분이 단단하여 꽃잎 부분과 분리하여 말립니다. 꽃받침을 자르고 꽃술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꽃을 잘 펴서 모양이 고정되도록 살짝 손으로 눌러줍니다. 꽃 봉우리는 옆면으로 말리는데 반을 가른 후 꽃술은 제거하고 단단한 시방 부분은 칼로 긁어냅니다. 줄기 물간도 긁어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말릴 때 꽃과 잎도 따로 말려두면 작품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건조 매트 위에 꽃 배열지를 놓고 다듬어진 꽃과 잎 그리고 꽃받침을 놓습니다. 꽃 배열지 건조 매트 순으로 덮습니다. 가지 꽃과 잎은 가지에 비하여 수분이 적어 빨리 마르므로 가지와 따로 밀봉하여 5kg 정도의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줍니다.
가지를 말리는 매트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가지 위아래에 있는 스펀지와 메쉬를 그대로 빼서 옮기고 건조 매트를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말려줍니다. 말려진 건조 매트를 가지 위아래에 덮은 후 다시 비닐로 밀봉하여 5kg 이상의 더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줍니다. 먼저 꽃과 잎을 정리합니다. 잘 마른 꽃과 잎은 새 꽃 배열지에 옮기고 꽃 보관 봉투에 넣어 보관합니다. 가지 마른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지가 잘 마르고 있네요. 젖은 매트를 다시 말린 후 가지를 위아래로 덮고 비닐로 밀봉하여 7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줍니다. 말려진 가지 위에 붙어 있는 휴지를 제거합니다. 이때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합니다. 휴지가 제거된 가지는 새 꽃 배열 용지로 옮기고 꽃 봉투에 넣어 보관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